비명 할 거예요. 자, 이 다리 보시면은 다리를 너무 깊게 이렇게 넣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다리 모았을 때 다리가 잘 모아져요. 다리 허벅지 조였을 때 다리가 잘 모아져요. 그 순간에 얹어서 바로 꺾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딥으로 넣지 마시고 또 딥으로 넣으면 여기 자주 걸려요. 뒷무릎에 이렇게 걸려. 그냥 나는 의도치 않게 나가려고 하다가 걸려. 이렇게 걸려 무릎이 돌아가요. 팍 밀면은 무릎이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걸릴 수 있다. 빠질 수도 있지만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꼬으면 점수가 없어요. 다리를 꼬으면 점수가 없어. 근데 이게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꼬는 사람 많아. 그냥 누르고 얹고 다시 한번 또 꺾을 수가 있어요. 꺾는데 허벅지 딱 조여놓고 배로 밀어야 돼요. 데드리프 주죠. 그냥 다리가 너무 얇게 이렇게 얇게 하면은 다리가 쑥 다시 또 빠져요. 그래서 얹었으면 조여 이렇게 조이고 밀어내면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그러면 잘 꺾여요. 그래서 발이 그냥 점수 딸 수 있게 허벅지 사이에다가 발등을 대면 돼요. 이 무릎 뒤로 발가락을 집어넣지 마세요. 무릎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넣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손목 컨트롤 하시면 돼요. 손목 이렇게 손목 컨트롤 하시면 돼요. 팔뚝을 잡으면 팔이 여기 잡으면 구부러지잖아요. 더 힘이 세고 이렇게 쭉 구부러져. 그래서 여기 끝부분 잡으시면은 잘 안 구부러지고 매달리기 좋고 컨트롤하기 좋고 여기다 딱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거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앞꿈치 잡고 그쪽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누워. 그 다음 다리가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 넘어갔으면 오른쪽 어깨가 이 다리 이 팔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와서 이 오른쪽 어깨 등이 닿을 때까지 비비고 나올 거예요. 머리 들지 마세요. 딱 대고 비벼요. 오른쪽 어깨 닿을 때까지 이렇게 비벼. 그리고 이 다리를 등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리가 쏙 빠져 거예요. 등만 빠져. 도망가기 좋아.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비비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 오면 이분이 이제 선택할 거야. 손 짚고 일어나거나 손 짚고 일어나면서 다리 여기 하프가드 만들려고 여기 집어넣거나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마운트 타거나 할 거야. 근데 마운트로 전화하세요. 마운트로. 그래서 양손으로 골반에 대해 골반 이 팔뚝은 골반 배 쪽 골반 그 다음에 위손은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쪽에 있는 무릎 허벅지 쪽 무릎에 갖다 대시면 돼요. 이쪽이 대지 마시고 이쪽 대시면 무릎이 꿇리게 돼.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허벅지 쪽을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밀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들어갈 때까지 왼발을 땅에 짚고 왼발 짚고 엉덩이 빼주면 돼요. 오른발 무릎이 들어갈 때까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충분히 넓게 그 다음 무릎 집어넣으면 반대다리 그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또는 싱글엑스 이렇게 전환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자 여기 손목 잡고 자 발 잡고 이 발이 당기면은 멀잖아. 이렇게 멀면 이거 웅크리면 돼. 이렇게 웅크리면 손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웅크리면 또는 너무 힘 세서 안 닿아 손이 발로 발바닥으로 밀어내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 다 나오면 오른쪽 어깨가 땅에 갈 때까지 비벼요. 뒤통수 땅에 대고 이렇게. 여기 오면 서브미션 없어. 꺾기 조르기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 상대방이 내 옆구리 쪽 중립 포지션에 걸려왔어. 그래서 마운트 탈 때 손 짚고 할 때 양손으로 팔뚝은 골반 그리고 손바닥은 골반 이 손은 무릎 위에 허벅지 오른쪽 무릎이 들어갈 때까지 왼발 짚고 뜨면 안 돼요. 이렇게 짚고 엉덩이 빼면서 오른 무릎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싱글엑스나 나비나 하프 가드 뭐 드라이버 가드 인사이드 드라이버 이거 원하는 거 다 왔는데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똑같이 하는데 이제 사이드 컨트롤로 나갈 거예요. 자, 그립 잡고 똑같이 이렇게 누워요. 자, 이 다리 똑같이 손으로 보세요. 이 손을 달려면은 이 허벅지를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손이 닿아요. 또 힘이 너무 세서 안 닿아 그러면 발로 이렇게 밀어내고 올라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 돼요. 여기서 나갈 때 이제 손을 바꿔 잡을 거예요. 여기 왼손하고 오른손 이렇게 바꿔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잡고 이 오른손으로 이 다리 무릎을 잡아요. 무릎 안쪽 무릎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쪽 잡으면 잘 안 돼요. 안쪽을 잡으셔야지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하면 이 허벅지 두께만큼 더 길어져요. 그래서 안쪽 잡으시는 게 최대치 잡을 수 있고 너무 끝에 잡으면 발로 빡 쳐보세요. 그림 잘 뜯겨요. 이게 손이 못 따라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따라가요. 따라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안쪽 무릎을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쪽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길어져. 뜯길 수 있어요.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발 짚고 오른발이 가리개 살이 나와서 사이드로 갈 거고 지금 이 어깨가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쪽 이 어깨를 등으로 누를 거예요. 양쪽 목이 딱 되면서 더하기까지 와요. 더하기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으면 안 돼. 다시 올라탈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탈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더하기로 가고 이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몸으로 발 짚고 이렇게 밀어져요. 밀어졌으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돌아누워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 딱 돼. 그다음 양손으로 허벅지를 끌어안으면 끌어안고 왼쪽 어깨가 배꼽으로 가. 그러면 횡격막이 흔들려요. 그래서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압박.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다 손을 놓을 거고 그래도 끝까지 잡고 계신 분들한테 계속 압박. 그 다음에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로 내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이 팔 있죠. 팔꿈치 이 겨드랑이를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 이제 풀려요. 그 다음부터 풀릴 거예요. 자, 짜릿 부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잡고 이렇게 누우세요. 이렇게 눕고 허벅지 당겨서 앞꿈치 발등이 아니라 앞꿈치예요. 그다음 빠져나와 바꿔 잡고 그립 바꿔 잡고 그립 딱 잡고 밀어내고 뼈구조 딱 만들어내고 오른발이 보세요. 폈다가 도망가면 돼. 이렇게 그다음 다시 들어와 보세요. 다리 이게 막음이죠. 이렇게 막음인데 나가면서 나갈 때 이분도 도망갈 수 있어. 발 짚고 발 짚고 도망가세요. 그럼 저절로 더하게 돼. 그죠? 이렇게 저하게 돼. 저절로 될 수도 있어. 짚고 밀어주고 하체로 들어가요. 하체 허벅지 허벅지 나 왼쪽 어깨가 배꼽을 꼭 향하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무릎이랑 라인이랑 같이 있으면 무릎에 빡 부딪힐 수 있으니까 머리를 숙이세요. 최대한 엉덩이로 겨드랑이 밀어주세요. 그 다음 사이드 컨트롤 들어가시면 돼요. 멀지 않죠? 자,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데 스트레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 손목이 조금씩 이걸 돌리고 이거 고정이고 다시 돌리고 고정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돌릴 거예요. 한 번에 같이 돌리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 이 손이 지금 처음에 손바닥 쪽이나 아니면 엄지손가락 주먹 부분이 나한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등이 나한테 오게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여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끌어안는 게 좀 덜 약해져요. 이렇게 끌어안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린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손 위치 보시면 이게 아래에 돼 있죠. 그러면 이 정권 부분이죠. 정권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내면 돌아가요. 이렇게 잘 풀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잘 꺾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는 힙슬라이드 할 거예요. 힙슬라이드. 여기 턱을 가슴에 붙이고 엉덩이가 뒤꿈치로 슬라이드 이렇게. 그다음 이 사이로 머리가 잘 빠져요. 이렇게 이 사이로 슬라이드 되면 슬라이드 안 하면 안 빠져요. 그다음 이걸 당기면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내 어깨가 겨드랑이 딱 닿게 이렇게 바짝 가요. 이렇게 바짝 가고 왼쪽 귀를 팔꿈치 아래 중간 어깨하고 팔꿈치 사이에다가 왼쪽 귀 갖다 대고 이 손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한번 내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간이 있어. 밀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이트 한번 할 때 이분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더 꺾여요. 그리고 안쪽으로 돌면 시계 반대로 돌면 안 꺾여요. 이제 이렇게 돌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아프게. 그 다음 이 다리 보시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3두 밖으로 밀어내면서 오른발을 킥 차서 안으로 들어 가랭이 안으로 네, 밀면서 킥하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훅 넘어오세요. 네, 안 들죠. 이제 발 바꿔. 이렇게 이거 그 벌린 상태에서 하시면 다시 또 들어올 거예요. 다리 들어와 보세요. 또 싸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팔꿈치에 걸어보세요. 뒤꿈치를 밀어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싸울 거야. 그래서 오므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발이 안 들어와. 이렇게 그다음 다리를 이 상태에서 내 어깨로 겨드랑이 누르면서 가세요. 그냥 돌면은 이 손 짚고 일어나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렇게
근데 어깨로 누르면 이 손 못 짚어요. 가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 짚어요? 그죠? 그 다음 무릎 꿇어. 그 다음 손 짚고 하프 가드나 이 손 살아있으면 머리 세우세요. 뒤통수 잡아서 다수 초크를 의심합니다. 다수 초크. 오케이. 가보시네. 그래서 연계 시키면 돼요. 아무 걸로. 손. 이런 식으로. 압박에서 딱 홀딩, 슬라이드, 머리가 팔꿈치하고 별다른 사이. 그쪽으로 누워요. 안쪽, 왼쪽으로 누우면서, 당기면서 올라가. 나 귀를 살짝만 내려요. 이게 어깨 쪽 등이면 이 어깨 내려보세요. 스트레이트. 이 어깨 다운. 스트레이트 하면 막 안 돼. 이렇게. 어깨 유연성 때문에. 근데 팔꿈치 휘면 탭.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돌리면 되고, 킥. 바꿔서. 어깨 누르면서 버튼. 그래서 왼쪽 손으로 뒤통수 당겨주고 한 번 더 딥으로 더 들어간 다음 다스 초크 주시면 됩니다.